네, 안녕하세요.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세의 길이십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자, 오늘 또 증시가 나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일단 이번 주는 조금 눈치를 받을 것 같네요. 오늘 또 화이팅! 오늘 코스피는 0.2% 하락으로 정말 다행입니다. 초반에 좀 많이 하락하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돌리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와중에 아직도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체감 지수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오늘의 매동은 조금은 괜찮습니다. 개인 소량 매도, 외국인 소량 매수, 연기금 소량 매수 중 그렇다면 지금 연기금은 무엇을 사고 있는가? 삼성전자, 포스코홀딩스, 네이버, 명신산업, 현대차, KB금융, LG전자, 포스코퓨처, LG화학을 매수합니다. 그리고 코스닥은 1.3% 하락으로 하락폭이 큰걸 확인할 수 있고, 오늘 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, 요 친구들이 크게 급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. 환율은 소폭 하락해 1339.3원, 미국 선물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. 코스피 선물은 2,000억대가 넘는 매수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.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주인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번 주는 미국 부채 협상 향방,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. 이 소식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때까지는 눈치 보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. 4인 가구 기준 전기료는 월 3,000원, 가스요금은 4,400원 정도를 더낼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CFD 계좌를 전부 다 털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SG 증권에서 매도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. 이번엔 어딘가 봤더니 DB랑 DB 하이텍인데 장 초반에는 크게 급락하나 싶더니 그래도 조금 지나서는 물량이 다 나와서인지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 나타내더라고요. 오늘 마지막까지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기리분들에게 피해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강 섹터는 별로 없습니다. 그 와중에 크래핑 관련주, 조선 관련주, 핵융합 관련주 이렇게 조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, 그 반면 약한 섹터는 나머지 전부 다 플러스, 특히 2차전지, 수산, 반도체 대표주, 비료, AI 관련주가 약한 흐름을 나타냅니다. 마지막으로 한시 기준 외국인 매수 해보자는 삼성전자, 포스코퓨처, SK하이닉스, LG엔솔, 현대모비스, 셀트리온, 코스모신소재, 코스모화학, 네이버,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매수합니다. 빠이요!